자, 불면 고양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사냥, 먹기, 그루밍, 그리고 잠으로 이어지는 고양이의 기본 습성 패턴을 이용한 놀이인데요. 잠자기 30분 전에 하면 딥 슬립.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장난감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문하셔야 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예요. 요겁니다. 네. 휴지심. 네, 휴지심이에요. 휴지심이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짜잔! 고양이 올리는 휴지심 장난감 만들기 스타트! 먼저 휴지심 링 만들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1cm씩 휴지심을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 몇 초 만에 휴지심 링 완성! 다음, 휴지심 링으로 공 만들기. 앞서 만든 휴지심 링 3개를 공 모양으로 붙이면 휴지심 공 만들기 성공! 마지막은 휴지심 인형 만들기. 휴지심 양쪽 끝부분을 안으로 눌러주면 끝! 정말 쉽고 간단하죠? 순식간에 고양이 인형이 완성됐네요. 녀석들한테 인기가 대단한데요. 아우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저리 가. 난 해야 돼. 이거 일을 해야 돼 선생님. 여기에 간식까지 투척하면 최고의 장난감 완성입니다. 과연 아이들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머, 놀이에 흠뻑 빠진 녀석들. 코코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네요. 잘 노는 모습에 보호자들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충분히 사냥 놀이도 하고 보상으로 고단백 음식도 먹고 보호자님, 오늘 벌써 꿀잠 예약하신 것 같은데요. 코코가 엄청 잘해. 흥, 천만의 말씀, 내 실력을 보여주지. 소리가 나면서 나오게 편하게. 이 자체가 고양이들한테 뭐 충분히 그렇죠. 사냥 놀이가 되면서 먹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고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루밍하고 쉬겠죠. 네, 먹고 나면 그루밍해요. 애들은 운동도 되고요. 사냥 놀이 하느라 피곤하겠다, 배도 부르겠다, 잠이 쏟아지겠죠? 이게 입을 벌리네? 너무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 이렇게 놀아주는 게 키포인트. 요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드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펌보드, 펌보드라고 하거든요. 네. 펌보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네, 휴지를 제가 오늘 휴지심만 휴지심이 좀 많이 나오죠. 아니면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거. 네. 휴지심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휴지심. 제가 이거 쓰려고 제가 화장실을 계속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좀 더 강도 높은 놀이 방법을 배워볼까요? 값비싼 장난감을 매번 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셀프 장난감 끝판왕 등장이요. 흥미와 활동 모두 두 배 효과, 일명 펀보드입니다. 휴지심 놀이에 비해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주름이와 코코, 이번에도 흥미를 보일까요? 그렇죠. 저 절로 박수가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어머, 너희들 정말 잘 놓는구나. 사료를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간식을 주셔도 되고 그럼 보호자님이 TV 보시면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높으니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발을 넣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와. 해요. 우와. 잘했어. 이렇게 잘 노는 녀석들인데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너무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2, 3회.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네. 충분히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거 다 먹고 그루밍하고 네. 실신. 피곤한 고양이가 네. 착한 고양이고 고양이가 되고 그다음에 잘 잘 수 있는 고양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다가 여러 군데 배치를 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